저 높고 높은 별을 봐도 이 나쁜 낮은 밤이 죄목한 건 원하그 아들 감사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청년과 영원히 변치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보다 더 귀한 것을
세상 Okay.
용서하고 순종하며 은혜의 기쁜 하늘 우리도 살리
따라하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크게 따라하세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 떠나실 때 마지막 남기시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성령이 임한 사람은 권능이 옵니다. 능력이 따라옵니다. 권세도 따라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어라.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으로 시작하셔서 성령으로 마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 가운데 또 함께 했던 무리들이 약 120여 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은 모였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성령을 받으라는 이 말씀을 두고 그들은 성경은 강조하기를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다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느니라. 오직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순절 성령 역사는 언제 임하십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쓸 때. 오늘 이 밤이 그 현장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은 분명 기적의 밤이요, 이 밤은 분명 능력의 밤이며, 이 밤은 분명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오늘 기도의 밤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받기 전에 그들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하기 전에는 전도를 못했습니다. 귀신이 들었던 아이한테 제자들이 9명이 달라붙어도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습니다. 너무나 무기력했습니다. 가장 심각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끌려가실 때 그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의 실패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령을 받고 난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다 순교 현장으로 갔었고, 베드로 같은 사람은 그림자만 지나가도 귀신 들린 사람이나 어떤 병에 걸렸든지 치료가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일어났던 사건은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에 남인수 안전병이 된 자를 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전무후무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눈앞에 전개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을 일으키면서도 자신도 깜짝 놀라는 이런 기적의 사람, 능력의 사람, 치유의 사람으로 바꿔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시면서 가장 당부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성령이 귀할까요?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 주님은 단 한마디도 베드로 도망간 그를 찾아가셔서 아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를 마가의 다락방에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았던 그는 순교의 자리에서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는 장렬하게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그런 순교했던 교회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님으로 잉태하신 우리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고 우린 그분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그분이 마지막 남기신 이 땅에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던 오늘 이 사건 가운데 성령을 일곱 가지로 상징하는 내용, 오늘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우린 기름 부으심의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 역사, 오늘은 바람 같은 성령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불 같은 성령, 물 같은 성령, 그리고 술 취한 모습의 성령, 그리고 인 같은 성령, 일곱 가지를 우린 차례로 계속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왜 성령님을 바람같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성경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은 120명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홀연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에서 저희가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때 성령께서 강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람이 가장 먼저 바람이 임합니다. 우리 성령님이 기름, 비둘기, 술, 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분은 영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성령님은 비둘기도 아니시고 기름도 아니십니다. 그분은 영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상징적으로 여러 가지로 성령을 가리켜 일곱 가지로 말씀하고 있을까요? 기름, 바람, 불, 물, 술 이러한 것들은 독특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를 상징적으로 성령이 하실 사역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겁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람, 오늘은 12가지를 여러분에게 차례로 소개하겠습니다. 성령님을 가리켜 바람 같은 성령. 첫째, 바람은 이 세상에서 금보다 더 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금은 없어도 사람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금덩어리를 한 추루가 갖다 준다 할지라도 바람 없으면 사람은 살지 못합니다. 숨을 쉬지 못하면 이 땅의 모든 생물체는 다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장 소중한 분은 오늘 바람이 금보다 더 귀하듯이 우리 성령님은 금보다 더 귀하신 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존귀하신 우리 성령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람은 곡식을 연결게 합니다. 열매를 무르익게 만듭니다. 성령님이 함께할 때 내게 어떤 열매가 있을까요? 바로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분명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게는 이러한 열매가 있습니다. 첫째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가 내게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희락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오래 참음,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가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늘 바람 같은 성령 역사. 바람은 능력이 있습니다. 바람은 파워가 있습니다. 바람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람에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거대한 파도를 몰고 옵니다. 육지로 끌어올립니다. 선박을 뒤집어 버립니다. 달리는 열차를 전복시켜 버립니다. 날아간 비행기를 떨어뜨립니다. 성경에서 나타난 바람의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민족이 바로 주여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 같은 이 기적의 현장이 우리 민족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사모함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소개합니다. 피차 은혜 받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정이 반드시 이 말씀의 기적, 이 말씀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8장 1절 말씀을 보면 노아가 홍수가 천지를 덮었을 때 아라롯에 도착을 했습니다.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에 바람으로 하나님 홍수 심판을 몰아가셨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홍수가 완전히 사라지게 만듭니다. 바람이 불어서 마른 땅을 만들어버립니다. 이 민족은 여러 가지 환난과 경랑 속에 지금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마치 한 척의 난파선처럼 지금 흘러흘러 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오늘 이 노아 때 역사하신 바람으로 홍수의 저주가 물러가신 하나님, 오늘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 이 홍수 심판이 물러가듯이
오늘 바람같은 성령의 역사가 이 민족에게 불리하셔서 주여 모든 환란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에 환란이 이제는 하나님 거쳐지게 해주소서. 내 가정에 하나님 어려운 역정이 이제는 끝이 나게 해주세요. 오늘 성령의 바람이 내 가정에 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바람이 우리 한국교회에 불게 하셔서 하나님 다시는 이런 심판, 이런 저주, 이런 어려움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이민족 우리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자, 우리 인사합니다. 환란이 지나갔습니다. 다시 하세요. 저주도 물러갔습니다. 바람 역사를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을 보면 노아 시대를 지나서 모세 시대가 왔습니다. 모세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시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는데 가장 큰 난관 앞에 부딪혔습니다. 이 부닥친 이 난관이 홍해바다였습니다. 거대한 바다 앞에 서 있는 그들은 대민족이 이동을 하는데 이때 몇 사람이었냐면 성경이 기록된 것은 남자 장정만 출애굽기 12장 37절에 60만 명이었습니다. 이 숫자 가운데는 부녀자, 어린아이, 노인 숫자가 계산되지 않았습니다. 장정 60만 명이라는 것은 민수기 1장과 2장에 보게 되면 남자 나이 20세에서 50세까지만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고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민족의 대이동을 할 때 약 250만 명에서 350만 명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대민족이 이동을 하는데 길이 없습니다. 마치 우리 민족이 지금 대민족이 많은 이 백성들이 국가의 운명을 바라보니까 홍해바다같이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 지도자가 수수방관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이 한산의 부르짖음을 하나님 들으시더니 모세를 말씀합니다.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내밀었을 때 성경 강자기를 출애굽기 14장 21절에 큰 동풍을 불게 하십니다. 큰 동풍은 바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바다를 갈라내는데 한밤 사이에 거대한 홍해 바다에 이스라엘 대민족이 이동을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지나가는 직선거리로 하나님은 바다를 갈라내시고 한밤 사이에 바닷물 젖은 땅을 마른 땅 되게 하여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건너가게 하시는 이 축복은 분명히 우리 민족이 주여 지금은 홍해바다 앞에 가로막혀 있는 이런 현실이라 할지라도 오늘 성령의 바람이 불면 홍해바다 같은 길이 없는 곳에도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오시 이 민족에게 2017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 길이 활짝 열리는 민족의 대로가 열리는 이 축복이 우리 민족에게 주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는 민족을 살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는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은 바로 지도자입니다. 남편 아내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나 한 사람 엎드리면 내가 지금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며 민족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보게 되면 전부 각 시대에 노아 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모세 시대에 모세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성경이 보게 되면 엘리야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갈멜산에 3년 6개월 동안 비 내리지 않던 곳에 하늘을 여시고 비를 내리셨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여러분이 서셔야 됩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만나밖에는 내리지 않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은 고기를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고기는 물질입니다. 사방을 돌아봐도 고기 덩어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전부가 온통 사막지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추라기라는 최고의 그 당시에 지금도 가장 고급 육류로 해당되는 메추라기가 있습니다. 이 고기는 굉장히 살이 연하고 모든 요리 가운데 진상품으로 인정받고 있는 고기가 바로 메추라기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요리로 만들 수 있는 메추라기를 보내시는데 민수기 11장 31절 말씀 보게 되면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여호와의 바람이 몰고 옵니다. 몰고 오는데 어느 정도로 몰고 오느냐면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한 규빗은 센티로 얘기한다면 약 45cm가 됩니다. 우리가 팔꿈치를 끝에서 손을 펴서 세우면 장정 팔꿈치가 약 45cm 정도가 됩니다. 약 1m 높이로 메추라기를 쌓이게 합니다. 어디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옵니까? 바다에서부터. 한 마리도 사람 힘으로는 잡을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배를 타고 나서 메추라기 못 잡습니다. 엄청나게 약삭빠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바람으로 몰아올 때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산더미처럼 몰아 주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물 얻는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의지하세요. 하나님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손이 닿을 수 없고 사람의 능력으로는 잡을 수 없는 메추라기 한 마리도 못 잡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메추라기를 몰아오실 때에 하루길 되는 지면 사람의 장정걸음으로 하루길 걸어서 사방 하루길, 동서남북의 하루길, 그리고 약 1m 높이로 쌓이는 엄청난 이런 축복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지듯이 여러분 가정에 오늘 하나님의 요의 바람이 우리는 축복으로 몰고 오는 현장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바람 같은 성령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바람이라고 말씀합니까?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바람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노력으로 아닙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사도행전 8장 20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사모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말씀 듣는 성도에게 성령이 내려오신다 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임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귀하신 성령님 그분을 찬양하면서 우리 성령님을 소개합니다. 다섯 번째는 바람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엄청난 바람이 몰아칠 때에 나는 지금 정면으로 나아가려 하는데 거센 바람이 밀고 올 때 나는 뒤로 밀려나갑니다. 바람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밀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성령의 강력한 바람 역사는 내 인생길을 성령님이 인도하세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못 갑니다. 성령님이 나를 컨트롤하는, 다시 말해서 갈라디아 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성령을 쫓아,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어쩌면 내 방법으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칩니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믿음보다 앞서지 말자. 항상 성령을 따라가는 신년 새해 여러분의 해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여섯 번째는 무엇을 말씀할까요?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아도 잡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성령님은 왜 바람으로 말씀할까요? 우리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성령님은 마치 바람같이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나 분명 이 자리에 성령님 와 계십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오늘 그렇다면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인생에 나에게 가시는 내가 나아가는 그분은 나에게 인생의 가이드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성령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있는 그대로 진실하고 솔직한 우리 표현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한치앞도 모릅니다. 나는 성령님만 의지합니다.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혹 내가 잘못된 길로 갈지 모릅니다. 성령님 그럴 때마다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 주님께 하시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한국교회의 희망입니다. 계속해서 일곱 번째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람은 사람에게 생명입니다. 숨을 쉬지 못하면 사람 죽습니다. 바람은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생명 같은 바람.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십니다. 오늘 사실 믿습니까? 성령님이 내게 생명이 되신다면 로마서 8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의 성령. 성령님은 생명이세요. 오늘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십시오.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이 사람은 영이 죽은 사람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의 기도는 시간이 흘러가도 몇 시간이 흘러가도 기도 시간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의 신앙생활은 늘 은혜스럽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의 가정생활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힘든 줄 모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얼굴이 날마다 밝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주인공인 것을 믿습니까? 성령은 계속해서 말씀을 소개합니다. 오늘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님이 어디 계실까요? 바람은 우리 속에 있습니다. 몸 밖에도 있지만 내 속에 공기도 내 속에 있어요. 숨을 들이키면 내 속에 바람, 공기가 들어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내 마음에, 우리 마음에 성령이 계시게 하라. 내 마음에 성령이 계셔야 됩니다. 아홉 번째, 오늘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바람 같은 성령, 바람은 이 지구촌 어느 곳이든지 바람은 다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바람이 지구촌 어느 곳이든지 다 있듯이 우리 성령 어느 곳이든지 다 역사하세요. 어느 곳이든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여러분 가정에도 그리고 여러분 성령은 교회에도 여러분 직장에도 사업장에도 바람이 있듯이 우리 성령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열 번째, 이 바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바람은 방향을 모릅니다. 한 가지 기대하십시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앞으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앞으로 어떤 방향에서 어디로 움직이시며 어떻게 서실지 어떻게 그분이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내일 일을 우리는 몰라요. 모른다는 것이 비관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망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소개할까요? 모세라는 사람은 하루아침에 앉아서 찾아오시자마자 80세 지도자로 시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 구약에 노예가 감옥에 있던 사람을 하루아침에 국무총리로 세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우리는 모릅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오늘은 가정 밑바닥에서 처절한 고난 가운데서 몸부림치며 통곡을 하고 있는 눈물을 강같이 흘린다 할지라도 내일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가장 영화로운 자리에 가장 귀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서시는 지도자의 자리에 세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인사하십시오. 낙심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마세요. 크게 하세요.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람은 놀라운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할까요? 환경을 바꿔버립니다. 사막에 거대한 모래산이 순식간에 강한 바람이 몰아칠 때 평지를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가정이 첩첩 그리고 겹겹이 수많은 문제의 산 앞에 내가 서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질병의 문제의 산, 경제, 가난의 문제의 산, 사람관계의 문제의 산들이 사방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강한 바람 같은 역사가 내게 임할 때에 환경은 뒤바뀝니다. 산이 변화해 평지가 됩니다. 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스가랴 4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나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오늘 스룹바벨은 우리에게 뭘 말씀인가? 내가 그 스룹바벨 자리에 서야 돼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 인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 힘으로 너 능력으로 했지만 되는 것이 없지 않느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오늘 살아온 성도들은 가정이 이 큰 산이 무엇입니까? 질병의 큰 산, 가난의 큰 산, 여러 가지 환난의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다시 말씀드려서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머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그 머리 믿지 마세요. 세상 권력 자랑하지 마십시오. 돈 자랑하지 마세요. 세상 것은 다 물거품입니다. 오직 한 분 성령님만 의지하세요. 성령님만 의지하시면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한때는 가장 내 힘으로 무엇을 해보겠다고 날뛰었던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다 될 줄 알았습니다. 화려한 프로필, 그리고 내 자신이 교만, 자존심 이런 걸 앞세웠는데 철저히 낮추셨습니다. 오늘날 성령을 받고 난 후에는 완전히 나라는 자아가 다 깨져버리고 오직 그분만 의지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일하게 하세요. 그분이 일하셨습니다. 태산을 무너뜨리듯이 내 앞에 태산 같은 문제도 그분 앞에는 전부 평지가 되어버리는 이런 목회 현장이 지금까지 제가 발자취를 돌아보면 다 지나온 발자취가 더 그렇게 지나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남은 삶은 오직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반드시 주님은 여러분을 기대하십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을 서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받을 지어다. 여러분은 성공자가 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왜 비둘기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주님의 증인 되라고, 예수 전하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 세계에 가장 강한 강대국, 가장 축복받은 나라, 가장 행복한 나라, 행복지수가 세계 가장 첫 손 꼽는 이러한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성령과 함께 됩니다.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운행하시는, 성령이 주관하시는 우리 민족, 분명 이 민족은 그러한 민족이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모두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그 각 교회마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모여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이 2017년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가게 할 때에 반드시 여러분 앞에 놀라운 축복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신년새 이 한 해가 우리 민족의 해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